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박수는 한 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렇게 또 아직 시험 발표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먼 길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은 뭐 예비 3학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올해 13회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좀 본인이 생각했던 보다 선택형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좀 미리 대비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어찌됐건 저희 변호사 시험은 그래도 합격률이 50%는 되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만 먼저 앞서가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 로벤저스 선생님들이랑 한번 이 남은 기간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한번 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엇보다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릴 거는 이 전체적으로 빠른 시작 관리반부터 해서 그 다음에 1년 저희 관리반 스케줄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제가 또 이 일정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험한 우리 친구 특히 이제 오늘 잠깐 시간을 내주신 우리 수험생은 작년에 요맘때쯤 빠른 시작 관리반 시작하셔가지고 요번에 선택형을 138개 그러니까 작년 수석이 137개 맞았다고 하니까 작년 수석보다 선택형 점수는 더 많이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 어떻게 관리반 활용했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내용으로는 일단 저희가 빠른 시작 관리반이 2월부터 이제 4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빠른 시작 관리반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이 기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종합반 커리큘럼이 이제 5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5월 첫 주 이제 정신없이 진도 나가기 전에 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좀 가지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2월, 3월, 4월 석 달 만에 7과목 기본기를 다 다질 수는 없고요. 유독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 뭐 3과목에서 한 4과목 정도 최대 그 정도 이 기본기 다지는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또 이 기본기를 다진다고 해서 뭐 민법 같으면 이 기본 강의가 거의 한 달 반짜리 강의 140강이 넘어가니까 이 그런 것까지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단권화가 안 된 과목들 있잖아요. 이 그런 과목들 또는 이제 기록형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요 시기에 조금 차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아마 작년에 영상 강의로 촬영된 이 동영상 강의로 현장에 없는 강의들은 좀 과목별로 그런 약한 과목들 기본기를 다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매일 시험을 보고 첨삭 받고 선생님들이랑 1대1랑 대면 첨삭 또는 대면 클리닉 하면서 본인의 공부 방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앞으로 학습 스케줄을 짜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동안 뭐 선사기를 다 기출 문제는 풀 수는 없고요. 사례 기록과 관련한 핵심 기출들을 저희가 매일 30분씩 시험 보고 강평 듣고 첨삭 받고 이게 기본적으로 빠른 시작 관리반의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약한 과목들은 좀 이때 기본기를 좀 어느 정도 좀 다져놓고 5월 시작반을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학원 스케줄이 비슷한데 이제 5월부터 이제 8모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이 단권화 교재로 이제 단권화를 어느 정도 이 1차적으로 기초를 다 다져놓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으로는 이 5월부터 해가지고 이 8모 전까지 과목별로 이제 암기장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암기장. 그 다음에 우리 관리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대한 이 기출 중심으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단권화의 기초들을 다 마련해 둡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8모부터 해서는 8모 끝나고부터는 이 10모까지죠. 이때가 이제 관리반 프로그램의 핵심인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단권화를 완성하고 그 책으로 반복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죠. 진모를 통해서 이 실전 연습. 이때는 매일 아침에 1시간 반씩 선택형 사례형 또 주말마다 기록형 이 답안지 써보면서 이제 본인이 단권화에서 뭐 밑줄 긋고 했던 것들을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이제 여러분이 가장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시즌인데 이 시점만 잘 넘기면 이제 심모 끝나고부터 해서 저희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은 12월 달엔 프로그램이 없는데 저희 학원은 12월에도 이 전범위 모의고사 등을 실시해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시험 감각을 계속 유지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이 전범위 모의고사로 이때는 근데 매일 시험을 보는 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이 11월 말까지는 월수금에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이제 매 주말마다 이 전범위 시험을 쭉 치렀고요. 그 다음에 강의반으로는 이제 이때 파이널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보통 학원 프로그램이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 통상적으로 최소 이 삼순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발짝만 조금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약한 과목들에 대한 기본기들을 좀 차분하게 다져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5월부터 여러분들이 진도 그리고 단권화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변호사 시험이 다른 국가고시하고 달리 NC생들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현저히 낮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재학생 때는 기본적으로 변시 모드는 12월 2학년 12월 되면 기본적으로 변시 모드로 가죠. 근데 우리 NC생들은 빨라야 5월 초잖아요. 빨라야. 근데 이게 뭐 과거 이제 사법시험 시절에 거의 뭐 7, 8년 걸렸던 이런 분량을 3년 만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로스쿨 생들의 기본기가 약한 상태에서 시작 자체가 5월 달이라는 늦은 시점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 NC생들이 재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집중력이 잘 생기지도 않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친구들 어영부영 보내실 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오늘 이 작은 설명회지만 7분 다 나오셨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영혼을 갈아 넣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편승만 하시면 돼. 예, 편승하셔서 그냥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일정과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해커스 로벤저스 관리반의 구별되는 뭐 특징들 조금 제가 무미건조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경험담은 여러분이 선배 관리반 친구들이 하는 경험담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니까 제 카톡 아이디가 DHYON21이니까 여기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오늘은 오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상담 못 해드리지만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수시로 저랑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PPT가 잘 안 보이시죠? 그 자료 받으신 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다른 스파르타 관리반하고 그냥 차이 나는 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이 저희 학원 관리반은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 우리 학원 직원분들이 다 진행을 하겠지만 생활 관리나 또 학습 관리를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선생님들이 아침 조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또 반별 담임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출첵 스터디, 주말 기록 스터디, 또 우리 도원쌤 아침 7시, 네, 도원 결의 스터디, 또 우리 허정 변호사님 카톡 스터디, 뭐 이렇게 반별로 좀 특징화된 이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이 출첵하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공부의 방향 설정, 즉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멘탈적으로 끝까지 관리를 잘 받고 여러분들의 그 성실성에 합당한 결과물들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학원 프로그램이 저희 학원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저희 선생님들은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분들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선생님의 이 불타는 열의에 여러분은 편승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선생님들이 벌써 뭐 우리 김유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20년 직이고 우리 뭐 공태용 변호사님부터 다 10년 이상 저희가 호흡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생활 일지나 그 다음에 성적표
그 다음에 이런 상담 일지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성적이 향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지금 생활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부닥칠 때, 그렇다고 이 나이 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줄 예정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기 태학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 관리반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지금 보시는 여기 에어컨이며, 그 다음에 각종 의자며, 이거 다 새 건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기 학원에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휴게실,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시고 지금 5층이 비어 있으니까 5층 여러분들 학습실에 직접 가셔가지고 의자 상태나 그 다음에 책장 넓이 이런 것들도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다른 여타의 학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쾌적한 시설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전체적으로 저희 관리반, 요번 빠른 시작 관리반은 일단 저희 설 연휴 끝나고 이 13일 날 OT가 진행이 되는데, 요때는 이제 자리 배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리 배정은 부득이하게 먼저 선착순으로 등록한 순서대로 자리 배정이 되는데, 지금 75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빠른 시작 관리반의 경우에는 뭐 인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여유 있게 자리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10여 명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이 5월 시작반이 한 110여 명 되는데 아마 올해는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그 빠른 시작 관리반은 뭐 많아도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밀착 관리를 받으시라고요. 그동안 내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이 일곱 과목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례 기출을 쭉 3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답안지 제출하시면 선생님들이 1대1로 답안지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답안지를 보면 아, 이 친구가 지금 공부에 어떤 부분에 장점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요번에 여러분이 좀 더 밀착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기록 기본 강의가 이 관리반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해서 발표나기 직전까지 이 민사, 그 다음에 형사 공법에 대한 기록 강의가 쭉 진행이 되니까 특히 기록 부분에 대한 그 베이스들은 좀 잘 잡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혜택 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 직원분이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기본 다지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이 기록형 기본 강의 외에는 지금 2월 달에 저희가 공법 기본 강의 있는 거 외에는 따로 지금 이미 기본 강의 민법은 뭐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 단거나 암기장 강의는 5월이 되어야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발짝 조금 일찍 가시려는 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파격적으로 뭐 몇 프로 혜택이 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 유인물에 보시면 제공 혜택과 관련해서 저희 일정에 맞춰서 매일 사례형 모의시험 진행이 되고, 인원이 아무래도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정밀 첨삭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형 기본 강의 현장 강의랑, 그 다음에 개인별 출결 상황이나 뭐 성적표, 그 다음에 저희가 단톡방 오픈 채팅방이 열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일정 진행표와 관련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선생님들 아침 조회와 함께 거기 일정표에 따라 엄격한 생활 관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OT 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사진이 이렇게 저희 시설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직접 여러분이 4층, 5층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학생 관리반이 올해 마감이 됐죠. 75석. 이 4층 마감이 돼서 75명이 지금 4층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요즘은 예비 입학생들이 관리반에 들어와서 관리받고 있다니까요. 입학하기 전에.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늦은 거 아닌가 싶어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법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이 5월부터 출발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에너지가 안 날
타임이긴 하지만 한 발짝만 여러분들이 빨리 가겠다는 그런 결심만 서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표 나고 나서 저희 로벤져스 합격률이 구체적으로 오픈이 될 텐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NC생 합격률이 저희가 30%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관리반은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840점 기준 이상으로 받은 친구들은 합격률이 91.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점수가 좀 낮았던 우리 750점대에 있는 친구들도 합격률이 70%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그냥 일반 합격률보다도 지금 3배, 4배가 높은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데 예, 학생들이 참고로 작년에는 이탈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출발할 때 80몇 명으로 출발해서 마무리할 때 110명으로 마무리가 됐다니까. 이런 관리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200명 시작해서 끝날 때쯤에는 뭐 100명 나가고 100명 남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밀착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력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실 이것만 담보되시면 충분히 결과물 낼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금 더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여러분이 이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자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저한테 개별 톡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선생님들 말씀 좀 듣고 우리 작년 관리반 했던 친구들 그 자료 받으셨죠? 거기 보면 작년에 순환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꿔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상법 담당하고 있는 해커스 상법 공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해커스에는 저가 상법 담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하영태 박사님 이제 제 다음에 나오실 텐데 하영태 박사님하고 둘이서 상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들이 상법 공부를 안 하더라. 그리고 상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예, 그 부분이거든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매일 하루 종일 상법만 공부해서 고득점 받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 이제 민사법, 민법, 민수법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제발 상법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예, 상법에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요 기간에도 상법이 들어있는데 중요 기출 중에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사례와 객을 강의를 할 거고요. 문제를 출제할 거고 또 강평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5월부터 쭉 따라오는데 요 기간 동안에만 뭐 제 강의나 하영태 박사님 강의나 어떤 강의 컬이든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객 기준으로 상법은 18개 나올 때 10개 미만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8개, 9개, 선생님 뭐 11개, 12개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쿼리만 따라오시면 상법은 요 쿼리만 잘 따라오시고 다른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셔도 객 기준으로 12개, 13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게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강의 들은 수험생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다 그 정도 다 맞았고 제가 파이널 강의한 거나 진모 때나 나온 문제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객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성적을 얻어낼 수 있는 과목이 상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상법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다면 저나 하 박사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이 쿼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법에 대해서 상법을 못 봐서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상담할 때 말씀드리고 다음 우리 하영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때죠. 이때 이제 빠른 관리반에 우리 뒤에 이제 설명하실 우리 그 준기 씨가 그때 와서 이제 빨리 하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 본인이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가보니까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빨리 오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잘 오신 것 같고요. 하여튼
상법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이제 공교사님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마디 들고 싶은 거는 지금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직 우리 해커스 반 학생들만 위해서 뼈를 갈아놓고 있습니다. 예, 단권화 상법이라 그래서 양이 적으면서 정말로 예,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시면 제가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죠,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오시면 하여튼 우리 공 변호사님하고 우리 하영태가 여러분의 상법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해커스 선택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맨저스 변호사법 총괄팀장 허정입니다. 잠깐 거수 한번 해볼까요? 올해 그 13회 변호사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 잠깐 한번 거수 좀 보셨어요. 네, 거의 대다수네요. 예, 네, 저는 앞에서 이제 윤나 교수님이랑 많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 로맨저스 총 선생님들께서 다 출동한 이유는 그만큼 3, 4월 관리반 시작이 중요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 그 오탈 뭐 소위 말하는 오탈자들이죠. 오탈자들의 그런 불합격률이 더 올라가는 것이 저희 변호사 시험의 그 시험 구조랑 좀 연결돼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표가 거의 4월 말에 나죠. 그럼 그 발표 나와가지고 마음 잡고 바로 공부하는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작년에 경험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12월은 사실상 그냥 버티기지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한테 남는 시간이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11과목을 한 달에 한 과목도 보지 못하고 시험 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 패착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패배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구조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13회 시험부터 CBT 방식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채점하기가 수월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기관에서는 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합격자 발표를 좀 더 앞당기겠다 그런 말들이 없죠. 그럼 결국엔 올해도 역시나 4월 말쯤 돼야 발표가 날 건데 아마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을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사실상 한 달에 한 과목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간이 계산이 나와요, 산술적으로. 그렇다면 사실상 진짜로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예년이랑 거의 다를 게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3, 4월 관리반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시험을 쳐보셔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모든 과목 11법이 모든 과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 자기 상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이 뭐가 부족한데 이 과목을 지금 2, 3, 4월 통해서 좀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보완을 하신 다음에 기본기를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그 사례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실력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교사님도 말씀하셨고 객관식 12개, 13개 를 지표로 삼아 주셨으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작년에 5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운영한 단톡방. 저는 30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커리를 따라하는데 형사를 30개 밑으로 만들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30, 30, 5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행 가셔도 되는데 그 아래만 조금 좀 애매하죠. 30, 30, 50 아래로 맞으면.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희 선배님들 뭐 김양 변호사님, 또 윤도환 교수님, 또 우리 박도원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원래 이 기라성 같은 1사 강사님들이 다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에 관리반 필요성은 사실 4월 이후에 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미리 조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결단이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윤도환 교수님께서 잠시 편승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왜 그러면 하필이면 로벤이냐, 그죠? 여러 시중에 여러 관리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좀 많이 탔었는데 제주도나 부산 갈 때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중국 노선을 많이 탔는데 중국 비행기는 뭐 기류가 좀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한 4시간을 탔는데도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여러분 저도 타보진 않았지만 아마 미주 노선으로 가는 최근에 나왔던 기종 중에 가장 좋은 게 A380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거기 타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거는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자리도 넓고 엄청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A380 타고 뭐 이게 또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희 로벤이 아마 A380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관리의 신이신 우리 윤정 교수님을 기장으로 해서 이제 김량 변호사님 또 박도원 선생님 그리고 공 변호사님 또 그리고 이제 신진이 우리 조청 변호사님과 제가 이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팀보다도 이 원팀 구성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설명할 때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빠른 시작 관리만 이렇게 참석하신 건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단은 1차적으로 윤정 교수님의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린 다음에 협진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문제가 있다. 여리를 보내라고 하면 이분께서 또 이 담당 선생님이 그거에 진단을 내리시고 그 부분을 빠르게 보완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효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경유 비행기 타고 목적지 얼마든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A380 타고 여러분들 직항하시는 게 합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그 명성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조창원 변호사님, 저는 또 이제 신진 세력으로서 저희만의 또 무기가 있을 건데 그건 저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변호사님이 되실 분들이죠. 임 변호사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총괄 팀장으로서 형사법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8개월 만에도 제가 무조건 형사법은 55점 이상 30기 미만인데 하물며 지금 두 달 빨리 시작하는데 그거를 못 만든다고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사법, 공법, 민사법 전혀 걱정하실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윤도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승 14시간 동안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주무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좀 바빠요. 그래서 뒤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김유황 변호사입니다. 그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제게 특별하게 드릴 말씀보다는 제가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거의 안 하십니다. 공법은 사실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민사법 형사법 하다 보면 공법에서는 이제 지쳐가지고 야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 공법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하고 우리 박도원 선생님하고 조창호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원팀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 공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법 점수도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 저희 팀에 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2001년부터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4년째죠. 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는 무지 힘들어요. 시험 합격하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근데 이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이걸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내가, 물론 이제 여기서 시험에 이미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제가 쭉 지켜보면, 떨어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인생 길잖아요. 인생 길기 때문에 사실 저희 뭐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NC생 출신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야 NC생이 어떻게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근데 그걸 극복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빨리 회복을 해서 그래도 최단시간에 또 회복을 해서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말고 내가 공부라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4년째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학이라는 게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공부 못한 놈이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이런 애도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도 시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법학 공부도 자기 머리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머리에 이상한 게 안 맞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확 트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트이는 때를 열심히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수많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실력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 이게 아니에요. 이래서 공부가 힘들어요. 이 공부가 우리가 이제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이제 이게 합격 라인이다. 커트라인이다. 요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2월 달부터 쭉 공부를 해가지고 야 이제 내년 1월이면 당연히 넘어가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성과가 나타나면 공부가 어렵지 않은데 공부가 지겹도록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확 뛰어요. 내 실력이.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실력이 확 뛰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또 어느 정도 실력이 내가 좀 실력이 됐네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계단으로 쭉 한동안 또 정체돼요. 근데 이 기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버텨내면은 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매일매일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버텨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실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내가 시험 볼 때 내년 1월 달에는 여기 안에 이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게 그래서 참 지겹고 그래서 공부라는 게 특히 시험 공부라는 거는 정말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 양에 오셨으니까 2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어차피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당분간 계속 여기 거예요. 여기요. 지겹더라고요.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확 뛰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뛰는 게 이미 뭐 7, 8월 달에 이미 합격선을 넘어버린 사람도 있고 7, 8월 달쯤에 넘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겹도록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야, 이거 포기를 해야 되냐는데 그게 12월 달에 위기입니다. 12월 달이나 이런 게. 근데 그때를 넘어서면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합격하셔가지고 우리 합격률이 아까 윤동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률로는 다른 학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는 또 소중한 후배 변호사들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창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도 상당히 짧음으로 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몇백만 원을 들여서 관리반에 오려고 하십니까? 저 같으면 어차피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뭐 독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싼 인강 종합반을 끊으셔가지고 열심히 독학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반에 오고자 하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관리를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모의고사 문제 받아서 풀고 그리고 그거 해설 보면서 첨삭하고 그게 끝일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례형 답안을 쓰면서 기록형 답안을 쓰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받아 가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조금 상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학원 입장 그리고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75명 말고 한 100명, 200명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네, 인원 제한 없이 막 수강생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그러면 75명만 딱 한정해서 받겠다는 것은 강사들이 더 뭐랄까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겠다 찐득하게 관리해주겠다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지 가능하면서도 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내 친구는 이 학원 갔으니까 나도 이 학원 가야지 부안해동 하는지 우리 특히 로스쿨이면 특히 문과 중에서도 상위 탑티어에 속하는 그런 인재들인데 왜 이 관리반 선택에 있어서만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유양 변호사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공익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1년 동안 한번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 저는 김유양 변호사님 옆에서 실무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수험생보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솔직히 김유양 변호사님 강의 구력 정도면은 그냥 준비 안 하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단에 올라오셔서 강의하시더라도 명강이 됩니다. 그런데 꼭 강의 전날 강의 진도 그 시간만큼 교과서를 다시 리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습하셨던 거죠. 아무도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바로 공이. 즉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는 그게 바로 그 김유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동환 선생님 그리고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아무런 보상 없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예, 여러모로 지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저는 아직 경력이 많이 차지 않아서 남는 게 시간인지라 저는 개별 상담을 요청해오면 딱 하루에 한 분만 상담을 합니다. 왜? 그분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가면서 이게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1시간이라도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좀 더 그 상담에 깊이 있는 상담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진중한 의미에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가면서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이걸 고치면 합격하겠지 라는 것을 통해 또 자신감을 얻으시는 거고 또 내가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들으시면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자신감을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진정한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로벤져스 팀을 한번 믿고요 한번 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뭐 11기니까 여러분들과 기수상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4월까지만이라도 다녀보세요. 4월까지 다녀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맛보기로 정말 관리 제대로 해주더라. 예. 윤동환 선생님께서 아침에 지각하면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전화도 받아보고 그러시면서 이만한 학원 없다라는 걸 한번 몸소 느껴보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급적 2월에 뵙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도원입니다. 저는 관리반 총괄 부팀장인데 작년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는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와줘서 고맙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같이 동의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 고맙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관리를 할 때 정규 관리 외에 상담을 다 합하면 200회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막 3, 4명씩도 정말 많이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작년에는 뭐 아이들이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관리반 학생들 생각하면서 울컥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좋은 성과를 내야 돼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절기상으로? 내일이 입춘입니다. 여러분, 봄볕은요, 요란 떨지 않아도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저는 우리 해커스 관리반이 봄볕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란 떨지 않아요. 너무 강렬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봄볕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요, 봄볕은 사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영혼을 갈아넣는다는 말 자체가 허울이 아닌 말일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갑니다. 시험 끝나고 110개 이상 맞아서 어제도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그 전년도에 80개도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110개 딱 나왔대요. 제가 강조하는 게 계획 110개. 그리고 사기에서 통백 없는 거. 그거 강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의 기전에는요. 여러분 합격 못 시키면요. 선생님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반드시 합격 시킬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관리반 시작되면요. 오디 끝난 다음 날부터는 아침 생활을 잡는 아침 동행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동행은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갑니다. 강한 관리를 요구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조금은 느슨하게 나의 자율적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거기에 맞게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관리는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는요, 생활관리, 학습관리, 하나가 뭘까요? 멘탈관리입니다. 보통요, 학원에서 관리반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생활관리를 얘기하죠. 시간 출결 체크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학원 직원들이 많이 하죠. 총괄하는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인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인데 사실은 왜 늦으셨습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다그치기도 힘들고 사실상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열정을 낼 겁니다. 저희는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 열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학습관리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하죠. 저는 중요한 게 멘탈관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재학생도 있을 테고 예비로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N생도 있을 겁니다. N생들은 특히 저하고는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막판까지 본인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빨리 자리 잡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데 정말 어떤 한 명은요. 50번, 100번을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잘하게까지 다 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맞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학습 루트가 뭔지 한 선생님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눠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계속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내 반이니까 내 반 학생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반을 옮기기도 해요. 이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빨리 빠른 관리반에 들어온다면 약한 과목을 보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학습 패턴, 생활을 잡는 거, 학습의 습관을 잡는 거, 그리고 단단한 멘탈,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로벤을 믿어.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믿어야 될 게 누구예요? 나는 나를 믿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해커스의 로벤저스 관리반은 그렇게 봄볕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 그 생명을 북돋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는 합격으로 반드시 꽃을 피울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우리 작년 빠른 관리반 들어왔죠. 우리 준기 씨가 여러분들에게 더 생생한 그런 경험담을 전달할 겁니다. 얘기가 다 끝나면 나중에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게요. 예, 전화번호 좀 넣고요. 아, 넣으면 돼요. 그거 넣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13기로 13회 변호사 시험을 치른 임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저의 관리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리반의 구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해커스 관리반에 요 위에 있는 이제 1월, 2월 관리반부터 해가지고 2월, 4월 빠른 관리반 그 다음에 5월부터 개강하는 정규 관리반 모두 들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딱 365일 우리 로벤저스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사실 왜 해커스 변호사를 그 당시에 택했냐? 저는 사실 2학년 때 조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이제 많은 이제 뭐죠? 공부와 멀어진 그런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큰일 났다. 나 1년 남았는데 나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관리반을 찾던 차에 저는 사실 윤동환 교수님의 커리를 쭉 타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커스 변호사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게 타고 보니 A380이었네. 네. 저는 오로지 윤동환 쌤만 보고 왔는데, 와, 이 정도 관리가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가지고, 사실 저도 1, 2월 관리반만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 여기 남아있으면 변호사 시험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2월, 4월 빠른 시작 관리반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5월 관리반까지 쭉 들어서 이제 해커스 관리반에 365일 뼈를 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왜 빠른 시작 관리반이 왜 중요하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약간 김유양 변호사님께서 이 단계 이론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이 단계 이론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1, 2월에 여기서 했었던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에서 사실 민법하고 형법 정도만 아 내가 괜찮다. 근데 민사소송법은 50점짜리 시험 치면 막 15점 나오고 아찔하고, 상법은 준비된 거 하나도 없고, 행정법, 공법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 두 과목만 가진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들어왔다가 2월 빠른 시작 관리반을 하면서 이제 그 과목들을 제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그때 하영태 박사님과 상법 그 상담을 하고 조창훈 변호사님과 헌법 상담을 했는데, 아 걱정하지 마라, 너네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 이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준다. 가만히 있어라. 편승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쭉 따라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한 단계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2월 빠른 시작 관리반에서 그 내 본인이 형편없다는 거를 5월에 시작해가지고 1순환 때 느껴버리면 이미 약간 조금 가슴이 쫄려요. 왜 끝나고 나면 6무8무거든요. 근데 2월 빠른 시작 관리반에서 먼저 한번 내가 쫄린다는 걸 한번 아 나 형편없구나 느껴버리면 이 단계가 먼저 하나 더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작 관리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우리 로벤져스 관리반이 왜 핵심이냐를 한 4가지 정도 특징으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늘 계속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셨던, 선생님들이 진짜 직접 관리를 해주십니다. 아침 조회부터 시작해서 시험 감독, 그 다음에 열람실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리고 언제 퇴근했는지 다 관리를 직접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늦잠을 잤다 이러면은 아침에 복도에서 중규씨 아침에 안 나왔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안 쳤다, 중규씨 시험 안 쳤네? 이렇게 바로 눈을 바라보시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니까 아 이거 시험 안 치면 큰일 나겠다. 약간 선생님들한테 약간 밉보이면 안 되겠다. 나 잘리기 싫다. 나 변집 붙어야 된다 하면서 꼭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또 그 직접적인 관리의 플러스 두 번째 엄격한 규율입니다. 저희는 일단 위에 4층, 5층 관리 그 학습실에 들어가시면 그 쉬는 시간 제외하고는 문을 잠궈놔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가려면 어떻게든 참았다가 나가거나 책을 들고 나가서 일단 다음 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핸드폰을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면서 그게 출결 관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상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그 이런 벌에 대한 그 규율도 있으면서 또 상에 대한 규율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순환별 우수자들에게 포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엔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약간 공부한 사람인데 올해 약간 안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보상. 그리고 뭐 저희 피자 파티도 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윤동환 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번개해가지고 부동의 아침에도 샌드위치나 커피 같이 먹자 이런 일이 되게 상도 많으니까 이런 엄격한 관리에 더해서 그 상벌이 정확히 된다는 점, 이 두 번째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로벤져스 선생님들의 그 전문성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거 본 거 없고요. 정말 1년 동안 그냥 우리 로벤져스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그것만 잘 떠먹자라는 마인드로 기록 강의 들었고 암기장 강의 들었고 최판 들었고 진모는 포함이 된 거니까 파이널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 객관식을 138개를 맞았는데 헌법 38, 형법 37, 민사 63개가 나왔는데 그게 약간 상법에서 제가 하나를 틀렸는데 그건 진짜 모르는 문제여가지고 틀렸는데 거기서 제가 상법을 따로 뭐 어떤 특정한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풀었다거나 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저는 공태용 변호사님을 위주로 해서 하영태 박사님이 주시는 걸 많이 먹었는데 공태용 변호사님 암기장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그다음에 순환별에 주시는 자료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상법이 객관식에 하나가 들리는 뭐
네, 잘 나왔죠, 그래도. 네,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고, 또, 김유향 변호, 이번에 공법이 굉장히 불이었잖아요. 김유향 변호사님이 1순환 암기장 때서 말씀하신 거, 그, 뭐죠? 그 공법 1문에서 적법성에서 이렇게, 그 행정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깨지는 고쟁점까지 구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조창훈 변호사님 파이널에서는 그 300제를 두 배속으로 하면 6시간 안에 이렇게 누워서라도 들을 수 있게 딱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약간 형법, 형사법의 자랑, 우리 약간 로맨더스의 자랑, 허정 변호사님 680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이미 찍어주신 거 다 나왔는데 어떡하냐, 빨리 더 찍어달라. 허정 변호사님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본인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마지막에 저희가 공법이 불불불이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도 컨디션도 안 좋고 그날 바로 집에 퇴근을 해버렸는데, 아 그냥 그 자료 하나, 마지막에 한 엄청 압축적으로 그 요약해 주신 자료 하나, 그거 하나로 먹고 나머지 다 풀었습니다. 형사법 이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 없게, 우리 로벤져스 선생님들은 참 전문적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 전 이게 가장 좋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워 보여도 그 겉으로는 약간 아버지 같은, 어떻게 보면 군사부일체가 되는 관리반인데 엄청 따뜻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변호사 시험 치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니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떠먹여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거든요. 박도원 쌤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동행 프로그램에서 정지문, 그 다음에 쟁답, 재판 무조건 한 바퀴씩 돌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창원 변호사님은 680 해설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680이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라고 그렇게 떠먹여 주셨고, 하영태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아니까 요것만 듣자, 저도 그냥 그것만 듣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정 변호사님,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하나씩, 쟁점 하나씩 목차 구조 딱 정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로벤져스의 마지막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빠른 시작 관리반을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시고요. 저도 이 해커스의 교육법과 관리반부터 이 관리반을 겪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빠른 시작 관리반에 등록을 하셔서 한번 믿어보시고 등록하셔서 내년에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